3 All in us, hi bug, we are Itzy and this is what's in our bags. 저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가방에 넣고 다니고 계속 먹어요. 계속 먹게 되고 하루면 끝나요, 사실 이거는. 맞아. 끝나는데. 짠. 두 번째 아이템. 따단. Maybelline Year. 평상시에 데일리로 쓰면 정말 예쁜 제품이라서 추천할게요. 피치. 피치. Next. 짜잔. 토토로에서 나오는 먼지를 이렇게 달아봤어요. 귀엽지? 네. 파우치가 1번 애장템이고요. 두 번째는 이 인공 눈물. 예쁘다. 예뻐가지고. 되게 약간 마법? 그치. 이런 진짜 시원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머리끈. 필수템. 네, 필수템이죠. 필수템이죠. 이걸 그리고 너무 자주 잃어버려가지고 요즘에 쟁여놨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네. 저의 애장템들입니다. 좋네요. 저는 첫 번째로 이 줄 이어폰이 들어있는데요. 원래는 에어팟을 쓰는데 제가 한 두 달 사이 에어팟을 세 번을 잃어버렸어요. 아까워서 줄 이어폰을 근래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있는 것은 이 큐티클 오일. 제가 손이 원래 되게 건조해서 이 큐티클 오일을 꼭 들고 다니는데요. 열심히 틈날 때마다 발라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이레도의 라툴이라는 향수인데 향이 되게 좋아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방 안에 파우치를 또 들고 다니는데 이거는 기압 감소 귀마개 비행귀라고 비행귀. 제가 이거는 투어 돌 때 공항 안에 있는 약국에서 샀거든요. 자주 돌면서 좀 귀가 많이 예민해졌잖아요, 저희. 쓰면은 좀 낫다고 해서 사봤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제 영양제들과 그런 서플먼트 이런 귀여워. 거 바이타민이랑 이런 거가 들어있는 약통이고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This time I'll show what's in my bag. First, like part of my body. 이건 블루투스 이어폰인데요. 이게 진짜 노이즈 캔슬링이 장난 아니에요. 나도 이걸로 살까? 이건 잃어버렸는데. 그리고 이거는 리아 언니가 생일 선물로 사준 고양이를 거의 고양이 세트로 막 많이 사줬거든요. 고양이 같은 거를. 그리고 두 번째, 빠밤. 진짜 좋아. 오리지널 등장. 제가 원래 캔디류를 많이 먹어요. 간식거리. 가 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빠밤. 아, 네. 제 월렛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다음은 제가 소개해 볼게요. 향수입니다. 오. 원래 얘 말고 고체 향수도 같이 들고 다니는데 오늘은 쟤만 들고 왔어요. 그리고 다음은 핸드크림. 너무 지저분한. 향이 이게, 진짜 좋다. 이게 향이 진짜 좋아요. 나 맡아보고 싶은 향이 나. 그리고 이게 향도 향인데 보습이 은근 되게 좋아요. 이게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건 제가 꼭 들고 다니는데요. 이거를 들고 다니면 먹을 사람 하면 꼭 주변에 두세 명씩 있어요. 그럼 끝나고 내가 하나 먹어도 돼? 그래. 그러게요. 다음은 저 이따가 쇼핑 가야 돼가지고 제 지갑입니다. 필요하죠? 끝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에어팟입니다. 필수죠. 노이즈 캔슬링이 필수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어팟을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충전 만빵이에요. 충전기입니다. 예쁘다 색깔. 얘가 예지 언니 알죠 이거? 얼마나 최고입니다. 고속인지. 최고입니다 진짜. 그리고 세 번째는
리아 언니가 선물해준 헤어 클립인데요. 이뻐라. 그 뭐지? 제가 앞머리가 지금 굉장히 길이가 애매해서 사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되게 유용해요. 그래서 집에서 이거 생각보다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향수인데요. 저는 이 향이 사계절을 아울러서 정말 제 피부톤 같은 향이 나길 원해요. 그게 무슨 향이죠? 나길 원한다고 했어? 네, 그래서 이 향수를 굉장히 애용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은 저는 편지인데요. 이제 비행기 탈 때 기내용 캐리어를 늘 가지고 타는데 거기에 항상 있는 아이들입니다. 좋아하는 말들이 적혀있는 그런 편지도 있고 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사랑해. 네, 이렇게입니다. That was What's in Our Bags. Thanks for watching. Bye bye. Hi, this is Itzy. To watch more Vogue videos, subscribe here.